그런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제가 성경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했다기보다 이제 아빠,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는. 네, 저희들이 이 V씨를 준비한 것은 뭐 김건희 씨의 사생활을 어떻게 침해하려 하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인 접견 자리고 비서가 연락해서 목사님이 들어가신 거고 대통령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접견한 장소고 또 대통령실 경호처가 거기를 경호하면서 근무를 섰던 곳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발로 또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또 예의 없는 자세, 목이 늘어 있는 티. 이 장면을 저희들이 부각시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세훈 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까 맨발은 또 오늘 처음 봤네요. 네, 맨발까지는 전 지난번에 처음 못 봤어요. 봤는데 네. 아니 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대통령 배우자가? 왜냐면 비서 뭐 경호처에서 거쳐서 온 거잖아요. 공식 접견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은 해야죠, 기본은. 지금 저희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아, 지금 뭐 자다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이게 순서 의전이 다 틀렸던 게요. 일단은 접견을 하려면 모든 게 다 세팅되고 가장 마지막에 비서의 대동화에 이부속 실장이 있었다면 하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누구누구 소개받고 그리고 이미 그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앉으셔야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누구 만날 때 저런 거안 나가요. 저 너무하잖아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진짜. 이 창피함은 누구 몫입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정말. 장윤주 기자께서는 이 영상을 사전에 다 보셨던 거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와서 다 지금 클로즈업 시켜서 보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첫 보도에서는 이 같은 어떤 영부인의 애티튜드와 관련된 문제가 제가 그거보다 우선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어떤 더 보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네. 본인을 대통령으로 얘기하거나 어떤 시스템이 경호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이거에 좀 가려질 것 같아서 일단 그 빼놨었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애티튜드의 문제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닙니다. 예, 국가의 국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지금 저기에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다 나와서 경호를 하고 있었고 저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지금 접견을 하는 건데 저런 자세로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상을 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저런 모습인 줄 알았다면 찍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맞습니다. 예.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이기주 기자가 네. 예, 도어 스태핑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려다가 그 홍보실 직원이랑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홍보 비서관 아닙니까? 와이드 예, 출신. 네. 예, 그렇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MBC 이기주 기자를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예의 없이 대통령한테 질문하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기주 기자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들은 같은 기준을 좀 제발 김건희 여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정식 로고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첫 번째 번 VCR에서 대통령실 휘장 용이 있는 그걸 또 자기 등 뒤에 붙여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또 이제 뭐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예의 없는 자세 또 목 늘어난 티. 자, 그 외국 손님들 저렇게 안 만났겠지, 설마? 아, 진짜 저는 이거 어디서 외국에서 볼까봐 무서워요. 부끄러워서 무서워요, 정말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보다 너무 이중적이고 너무 너무 위선적인 모습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너무 화려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갖춰 있고 완벽하게 정말 우아한 우아댁으로 변모를 하는데 저렇게 뭐 이제 편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자기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 좀 별별 일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려나요? 뭐 민원인들, 저 다음에 들어간 저 상처받은 건 괜찮아요. 근데 저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임세훈 소장님, 저는 저거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1차는 2시간 넘게 저 모습을 봤고 2차는 이 영상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래가 아니고 코를 풀어도 그냥 이렇게 자주 푸는 습관적인 거다 자기가 자각을 하고 있으면 쓰레기통을 밑에 준비해 놨다가 풀면 얼른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료수 컵 앞에 수북하게 싸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부모 자식 간에. 좀 그런 것도 문제고. 최 목사님 굉장히 불쾌하셨겠어요. 아니, 자세라든가 맨발이라든가 자세 이런 걸 봤을 때. 목사님보다 한참 아래. 네, 꼭 10살 차이에요. 아, 저하고 10살 차이인데요. 네. 저는 범띠, 거기는 이제 72년생.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면티, 목이 늘어나 진짜 무슨 그런 허접스러운 것 같은 옷을 입고, 뭐, 노 메이크업에 맨발에다가 뭐 그냥 두 다리 쭉 올리고 말 어투는 이렇게 뭐 그냥 업앤다운이 반말이었다가 존댓말이었다 막 뒤섞이고 가래침 뱉어서 이렇게 수북히 휴지를 쌓아놓고 그런 모습에다가 1차 접견 때는 내 앞에서 인사청탁, 너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뭐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이 몰카를 찍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VCR에도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아빠 종교 얘기하다 갑자기 아빠 아빠 덕분이야! 이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나오대요. 뭐 이제 친근하게 뭐 반말이라는 것보다 친근한 어투로 10살 차이나 나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아니 뭐 10살이든 연하든 어린 아이에게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서 다 존댓말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통적인 영부인상이라면 당연히 뭐 정말 건강 문제, 요즘 근황 문제 뭐 잘해봐야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책 요즘 목사님 읽으십니까? 이런 대화지 정치, 전국을 주도하고 북한과 남북 회담과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이야기서부터 뭐 이런 대안은 안 하죠. 그렇습니다. 영부인의 포지션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선을 넘고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애티튜드는 고사하고 뭐 의전 뭐 프로토콜 이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어느 누구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부속실이 없으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보완을 해줘야지. 영부인 수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뭔가 기초적인 거를 제공해주고 보완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고발하는 게 청와대 안 들어간 게 1차 시스템의 붕괴. 2차 시스템은 부속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실이나 감찰실 기능과 역할을 폐지한 거가 2차 시스템의 붕괴, 3차 시스템의 붕괴는 모든 인사인동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그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그걸 조율하고 코드를 맞추고 다 둘이 착착착착 해나간다는 게 이게 3차 시스템의 붕괴인 거고 이 모든 걸 전체를 아우러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모든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하고 그래서 권력을 이분화했다는 거, 그걸 내가 고발하고 싶은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린 영상은 김건희 씨의,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을 저희들이 흠집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목사님도 지적하셨으면 순간 이중적일 것 같다. 예를 들면 해외 순방 갈 때는 아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빨래 건조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옷들을 계속해서 바꿔 입고 하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
그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면담자들을 접견할 때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 이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